국기와 함께 여행할 수만 있다면 전부 괜찮다는 아저씨. 신나 오면 또 어떡해요. 여행을 하는 이유도 목적도 다니는 방식까지 전부 쿠키에게 맞춰져 있는데 쿠키는 아저씨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? 안고 있자. 일로 와. 아야. 아빠 딸. 제 딸이에요. 어떻게 하다 인연이 됐어요, 이 친구? 동물구조단체 있죠? 네. 같이 제가 활동했었거든요. 개농장에서 새끼를 너무 많이 낳게 해가지고 2년만 동안 5번을 낳게 했대요, 새끼를. 근데 얘를 갔을 때 막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는 무조건 내가 데려가겠다.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. 힘들었을 몸과 마음 달래주려 데려왔던 쿠키는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던 아저씨에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는데.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제 생명권을 잡고 있는 애예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같이 눈 뜨고선 마주하고 인사하고. 제일 좋죠.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너의 마지막, 세상에서 마지막 오늘 나의 순서. 우리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함께하자. 그 말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데. 어떻게 둘 다 그렇게 모든 다 해주고픈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.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. 쿠키야, 왜 이렇게 짖는 거니? 배가 고파? 응, 맘마 줄까? 네, 맘마 먹고 가자 그럼. 알았어, 여기서 맘마 먹고 가자. 여기서 갑자기 밥이요? 어머, 정말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모습. 아저씨는 식사를 못 하시는데. 밥 달라는 건 어떻게 알았대요? 짖는 소리가 달라요. 똥 오줌 마려우면 낑낑거리고 배고프면 쿵쿵 짖고. 쿠키 밥도 든든히 먹였겠다. 다시 출발. 이번엔 아저씨가 식사할 차례. 사장님 김밥 돼요? 아이고 못 쿠키야, 또. 아빠 금방 올 거야. 밥 좀 사가지고 나오려고. 들어가시죠. 아니 들어와서 어떻게 먹어요? 얘가 이렇게 지저대는데. 그렇네요. 난리 나죠. 올라가서 좀 걸어. 너도 좀 움직이고. 아저씨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쿠키 때문에 식당 안에서 한 끼도 편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. 그래서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. 물 마시는 것도 쿠키 먼저. 그 다음에야 자신의 끼니를 챙긴다. 아이고, 김밥 한 줄로 허기를 달래보는데.